오늘은 2월 15일 보름날. 보름날에는 막걸리가 빠지면 아니 되옵니다. 막걸리 부실음. 당신 주전자 막걸리 사이다 탄소 주전자 못 잡았어. 이거는 지금 지나무 존나 비싸네. 3천원. 존나도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. 정구지. 정구지가 부추 경상도로 정구지. 이거는 찜 찜국 존나 5천원. 오빠 요즘에는 스시로팔랑 파고 도시락 올리파네. 맛이 이때 내가 꼭꼭 좀 찍어 먹었어. 맛이 이때 야, 여보 고추 고추랑 막걸리 한잔 쭉. 시금치 양푸이 시금치 양푸이 시금치. 우리는 요리 묻습니다. 생긴 대로 놀아요. 막갈라는 세살 못나이 생긴 대로 놀아요. 한잔 맛이 어때요? 맛있습니다. 맛이 그럼 고추 한 찍어 먹어서 막걸리 한잔 따르고 막걸리 한잔 따르고 써 언더라. 준다 이 어? 무슨 얼굴 따르고 준다 그 큰 준다가 준다 뭐냐 주준장 정부지 대장. 자 막걸리는 체사도 오늘 사이다 태워갖고 보름날에 부시름 때깔이 날아가라고 한잔 무십니다. 원래 술 안 무십니다. 자 당신도 2022년도에는 부시름 때깔이 날아가고 하는 일도 대박나고 싸우지 말고 야 니 짜라랑 똑바로 해라. 짠 이씨 흘리듯이 사이다 탄 게네 맛있네. 얘 단맛 단맛이 다르자. 지가 이 술을 먹으면서 찌끔 찌끔 먹어야 이걸 한 사발 죽은 거 맛이야. 부시름 때깔 날아갔고. 여보 어째 고추 한번. 고추 노란 고추 빨간 고추 존나 크지예. 이게 고단백이 뛰어나갑니다. 여기 고단백이 뛰어난 고추 누구랑 또 좀 고기 숙인 남자가 좀 이만했으면 좋겠는데 고기를 숙이고 있습니다. 자 빨간 고추 한번. 맛있냐 맛있냐 맛있냐. 자 우리는 이래 고름 준비량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름날 보시고 좋은 밤 되시고 올 한해는 유튜브 하는데 모두들 대박나세요. 건강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내시면 빨간 고추 노란 고추 밥밥 먹어야 합니다. 코로나 물어봤냐 아이고 맛이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